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요거는 그 몇 년 된 거죠? 아, 이거를 설명을 지금 가지 마디가 보이면 설명을 드릴 텐데 가지 마디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다 제 그 전지한 다음에 그때 한번 그 수령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이천 마천면에 있는 농장에 와가지고 전지를 할 건데요. 그리고 전지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정원수는 막 4m, 5m, 10m 이래 되는 거, 장송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조경수로 많이 들어가지만 요거는 아담한 정원에, 단독주택 정원에 들어가기 좋을 만한 요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아무리 키가 커도 5m를 넘지 않고 키가 작아도 2m 정도, 1m 80 정도 되는 요런 나무들인데, 요런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전지하는 방법, 요령, 그리고 전지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전지 쉽게 배우기, 따라하기, 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기본은 나무가 있을 시 우의 상부부터 하부로, 우의 상부부터 하부로 하고 안에 가지부터 바깥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전지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의 상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쪽에서 시행을 할 수 없는 나무예요. 이 반대편에서 해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잎이고 이건 작년에 나는 그렇죠. 작년에 나는 수는 하엽이라고 해서 소나무도 일반 낙엽수처럼 이 하엽이 집니다. 이제 낙엽이라고 안 하고 하엽이라고 해요. 아랫잎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엿잎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으면 밑에 하단에 있는 가지까지 계산을 해보면 기준점은 이거가 아니라 요게 될 겁니다. 요거. 아, 가운데 조그만 거네. 요거를 기준점으로 살려놓을 거예요. 강한 가지를 제거를 하고 작은 가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마디를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에 각을 많이, 곡을 많이 만들려면 큰 가지가 지금 마디가 길었잖아요. 그걸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상부하고도 지금 안 맞고. 그러면은 이거를 제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살리는 겁니다. 지금 상부니까 지금 이 가지에 비해서 이 가지가 아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에 상부를 그냥 놔둘 겁니다. 그래야 요게 좀 밀고 나올 겁니다. 이걸 만약에 똑같이 제거를 했다. 가운데 손을 해서 똑같이 제거를 했다. 그러면 세력이 거의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머리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머리의 상부를 제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중심이 된다고요? 네. 아, 예. 그러면 밑에 가지는 정리를 할게요. 좀 아담하게 만들라는 그 애초에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마디를 남겨놨죠. 폭보다는 더 아담하게 키우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미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한 마디는 제거를 해도 됩니다. 한 마디를 줄이고. 네, 한 마디는 줄이고요. 그래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가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요. 가운데 수는 하나의 곡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수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지와 이 가지의 배열상, 각상, 이 가지가 지금 너무 오성지가 되어 있죠? 너무 강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 밑에도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죠?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이 가지를. 이 가지와 이 가지 중에서 이거는 가운데 있고 이거는 가으로 빠져나가는데 가액이 가운데보다 높지 않게 정리를 해준다, 그죠? 그죠. 대각선으로 맞춰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더 높잖아요. 이걸 여기서 제거를 하고. 이 가지를 제거해도 밑에 있을 겁니다. 제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를 제거를 한다면 요 폭이 라운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요 폭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를 살려야겠죠? 원래는 여기서 보면 이거를 제거하는 게 맞죠. 여기서 이게 더 강한 순이니까. 요거는 단이 너무 짧잖아요. 아니, 단이 마디가 짧은 것도 좋은 겁니다. 아, 그냥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가 최대한 작은 순을 남기고 길은 순을 잘라내잖아요. 예. 그거는
나무의 마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니까요. 이 마디가 길잖아요, 지금. 마디가 이렇게 길는데 그럼 안 되겠죠. 고기가 볼품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하려면 밑가지를 따면 돼요. 밑가지를 제거를 하면 자연수로 이 한 가지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폭을 가야 되니까. 이 가지는 여기 안까지가 될 거예요. 지금 한 마디지만 마디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마디는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마디는 요 안쪽에 있는 가지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제거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이거를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제거를 할 것이냐인데 요 폭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폭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우회 부분은 지금 도장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제거를 해요. 만약에 이게 키가 요만했다 그러면 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다행히 장가지가 있어요. 이걸 살립니다. 지금 여기서도 폭을 한없이 키워도 되겠다 싶으면 이걸 제거를 안 해줍니다. 끝에 부분은. 그런데 이 나무 키에 비해서 폭이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려면 끝에 부분이 지금 제거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나무는 수용의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가지가 아주 잘생기거나 굵더라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이상이 없다면 다 붙입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자니 이 공간이 빌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노찬이 너무 높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평이 맞아 들어가죠. 대신 요 가지를 이용해서 요걸 커버를 하자고. 아, 요 가지 작은 가지를. 네, 요 가지가 이용해서? 이쪽을 커버를 하는 걸로 나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에 머리는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전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안쪽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첫 가지를 이 한 마디가 있지만 여기는 두에서 감상을 했을 때 이 안까지 있어야 가지가 배열이 보기가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가지 나무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나무예요. 폭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키도 아무래도 아담하게 본다래도 요거보다는 좀 더 커야 되거든요.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요 폭의 계산에 이 하단부에 있는 이 가지가 옆에 가지에 비해서 좀 너무 작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가지 가운데서는 제거하듯이 여기도 같이 제거를 해 놓는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옆에 가지 하고. 그런데 현재 옆에 가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니까 이거를 성장 속도를 이거를 얘 힘을 더 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가운데서는 제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쪽의 가운데서는. 그러면 나중에 다 컸을 땐 제거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작지만 이 가운데서는 제거를 안 하면 이거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서 나중에는 거의 간격이 맞아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할 때 가운데선을 제거를 합니다. 모든 나무는 양쪽을 감상하는 것보다 한 면만 감상하는 게 더 보기가 좋다 라고 하면은 그 한 면만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또 전지도 풀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면보기를 해도 이쪽 면보다는 여기서 저쪽에서 바라보는 나무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낮게 해가지고 네. 쫙 뒤에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머리로 가는 게 나아요. 여기가 머리가 앞이 가리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없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부리형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간이라고 해서 좀 누운 나무. 근데 누운 나무로 계산하기에는 여기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놔둘게요. 이거는 외관상으로 그래도 지금은 나무를 위한 전지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붙여놓자고요. 예. 다음번에는 아마 동일한 상황에서 폭이 나올 겁니다.
많네. 이거 우리가 전쟁 진짜 2년 좀 넘은 거요. 2년 넘었는데 이 정도다, 그죠? 지금까지는 아직 죽였구나. 아, 죽였구나. 뭘 살려둘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목재 쪽에도 요 가지, 이쪽에 밑에 하단부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제거를 하자고요. 이 제거하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거하는 것보다 소나무는 사실은 이렇게 좀 바짝 제거를 해서 아무러서 이게 털씨가 안 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잠깐 폭을 점점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위해서 대각으로 나가야겠죠. 차츰차츰 떨어지게. 네. 안에 쏙 이렇게 잎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응애라든가 뭐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그 솔잎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시 좀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터온다고 잘 안 풀어요. 그나마 나무를 잘라가면서 풀으니까 털리지. 그냥 털리지도 않아.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해줘야죠. 이거 오래 지나면 돈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안에 가지는 다 말라. 볼품 없는 나무를 벼는 거지.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아까도 설명했죠.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나무가 단순해진다고. 그러니까 안까지는 좀 붙이자고요. 원래 안까지는 붙이는 게 또 답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붙이자고요.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놓고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잘 이게 이렇게 돼 또 두 개만 남겨놓은 데가 많거든요. 예. 이거 잘 되는 방법 저의 방법 아닙니다.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남기는 게 정석이에요.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예배지로 꼭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작은 걸 제거를 안 했죠? 아, 요거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 뚜껑 역할을. 네, 이게 만약에 도장지가 이게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 제거가 맞아요. 근데 요거는 마디가 짧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커버를 하기 딱 좋은 이 크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예. 뚜껑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뚜껑이 필요하죠. 예. 그래야 이게 더 이게 쭉 펼쳐 나오지. 예. 그러기 위해서 붙여 놓죠. 요거 안까지인데 요것도 붙여 놓는 게 좋을 겁니다. 붙여 놓을게요. 요거는 굳이 이거보다 길게 뽑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요에 그냥 보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 밑에서. 네, 이거를 길게 여기까지 뽑으면 그거 더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게 커가면은 이거나 이거보다 더 안쪽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가지. 요거를 제거를 했을 때 나무가 풍성한 그 이미지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안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좀 그런 운명입니다. 약간 가브리형으로 만들고 싶다. 가브리형이란 뜻은 누운 나무. 누운 나무란 뜻이거든요. 이제 둔제 쪽에서는 사간이라는데 조경에서는 가브리라고 또 표현도 해요. 그러면 요쪽으로는 못 눕히잖아요. 요쪽으로 지금 형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눕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눕히나? 요거는 계속 세력을 요 이상 키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거 제거를 하는 거죠. 눕힐 때 제거를 해요. 지금은 안 눕힐 때 지금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제거를 해서 이쪽까지는 잘라내질 않는 거예요. 옆으로 쭉 빠져나가게. 네. 그러면 옆으로 계속 나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강하게 여기를 세력을 여기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운 나무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특수목 스타일의 약간 기형이 되는 자기만의 나무를 만들 수 있죠. 조경수, 가정용 조경수로는 아주 딱 좋은 나무예요. 정원수. 네. 아주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그냥 복잡한 나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경수로 딱 좋거든요. 요 형태만 이뤄내면서 폭과 키만 키운다면 조경수로는 아주 좋습니다. 요 형태로만 커서 폭이 양쪽에 한 1m 가까이씩만 나오면 키는 한 1.5m 더 크고요. 그러면 요런 거 같이
가치가 굉장한 가치가 나갈 수 있어요. 단독 주택의 조그만 정원에 필요한 나무다. 그렇죠. 지금 목대가 이게 아직 굵진 않은데 저게 목대가 만약에 굵잖아요. 뭐 지금 저거 몇 점 되겠어요? 한 10점? 12점. 12점 되려나? 저게 한 18점만 되면 요거 한 150만 원대 아마 갈 겁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